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483페이지의 승낙. 무슨 낙? 승낙. 그지? 승낙. 승낙. 승낙인데,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승립, 계약 승립. 승립의 가장 기본은 무슨 합치? 의사합치. 의사합치에는 딱 두 개 설명한다. 뭐, 청약과 승낙. 청약 아까, 그지? 그럼 청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아까 승낙 적격. 청약자 청약하면서 승낙 기간을 정했을 때는 승낙 기간,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무슨 기간? 상당한 기간. 오케이. 그거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 또 잘 내는 게 청약의 구속력 도달하면은 철회할 수 없다. 근데 도달해도 철회할 수 있는 것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 것 몇 개? 세 개. 오케이. 잘하네. 그런 거 기억한다. 그냥 청약과 청약 유의는 분명히 다른데 청약은 무슨 K? OK 하면 구체적, 확정적 이런 단어가 들어있으면 청약. 청약의 유인은 뭐? 광고, 공고, 개시 하면 청약의 뭐? 유인. 뻥튀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기망은 되지 않는다. 오케이. 공부할 필요 없다. 강의 듣고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거든. 그게 돼가지고 이제 내가 공부할 때 조금 이렇게 정밀하게 칼을 가는 거지. 지금은 칼이 무디다고. 정밀하게. 그, 이제, 칼을 정밀하게 보면, 해를 갖다 대면 촥, 그, 저는 그죠. 음식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 하고. 그럼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회를, 그, 내 손으로 한번 떠보고자 하는 게, 그게. 그러려면 일단 뭐가 좋아야 됩니까? 그렇지. 칼 이렇게 촥 해가지고, 그, 회 뜰 때 칼 보면 촥촥 하면 그냥 설렁설렁 하는데 괜찮아요. 아, 멋있게 보이더라고. 저 아는 사람이 저보고 칼 선물한대요. 왜? 막 그 떠보고 싶다니까. 어떤 데는 집에서 생선, 집에 있는 칼 가지고 한번 쭉 해보면 잘 된다. 잘 안 되는데 막 연습하거든. 해가지고 스스로 해보려고. 공부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이게 그 회칼처럼 샥 이렇게 안 된다고. 자꾸만 이게 전체적인 거. 무슨 낙? 승낙. 그럼 승낙은 아까 뭐고? 승낙은 청약과 내용이 무슨 치? 그렇지. 일치. 일치고. 그럼 여기서는 뭐 승낙의 상대방은 누구냐? 그치? 승낙의 상대방은 여러분 반드시 청약자라 해야 된다. 무슨 자? 청약자. 이걸 모르냐면 특정인. 그래서 불특정인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 없다. 예? 그거. 요거 잘 된다, 요거. 반드시 무슨 자? 특정인. 어? 그럼 청약과 내용이 무슨 치? 일치. 그래서 아까 불일치 두 개 있었죠.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 여기에서 나오는 거라고. 되겠습니까? 예. 의식적 불합의는 무슨 거? 알고, 변경을 가한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 연착된 승낙. 그 다음에 묵시적 불합의는 무슨 이몽? 동상이몽. 뭐 항상 뭐하고 같이 논다? 차고. 그 안에 내 제목 기억하려고 노력하면 된다. 그럼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확 올라간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뭐가 잘 나오냐면은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 요게 시험 문제 나온다. 뭐의 효력 발생 시기?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인데. 자, 여기는 대화자와 격지자 있잖아. 그지? 그럼 대화자, 격지자는 거리적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개념이다. 바로 된다, 대화자. 바로 안 된다, 뭐, 격지자. 세종에 있는 사람이, 부산에 있는 사람이 전화로 무슨 자? 대화자. 서신으로 격지자. 똑같지. 그래서 거리적 개념이 아니라 뭐다? 시간적 개념이다. 이렇게 한다. 그지? 그럼 대화자는 무조건 도달주의다. 청약, 승낙. 도달. 삐비비비비비비비비. 도달. 하면은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계약 승립한다. 그럼 격지자. 청약. 도달. 근데 요 자, 요 중요하다. 요 중요하다. 요 중요하다. 격지자 승낙은 무슨 주의다?
말신주의 등에. 자, 요게 중요한,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지. 그러면 승낙은 발신주의인데, 우리 저번에서 발신주의, 어? 무, 채문수 최고에 대한 학답 3개하고, 그 다음에 뭐, 격진의 승낙, 사원총의 소집 통지 몇 개? 5개. 그치? 발신주의, 총칙할 때 했잖아요. 생각도 안 나죠? 예. 자꾸 한다. 무, 채문수 최고에 대한 학답, 사원총의 소집 통지, 격지자 간에서 승낙. 요건. 자, 승낙 B. 발신했을 때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고,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면은,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면은 뭐가 성립한다? 계약이 성립한다. 어?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면 뭐가 성립한다? 계약. 그치? 어. 그럼 왜 이렇게 격제의 승낙은 발신주의를 취하느냐 하면은, 우리 민법은 떨어져 있는 사람과의 계약은, 다시 뭐? 떨어져 있는 사람과의 계약은 다시, 떨어져 있는 사람과의 계약은 다시, 떨어져 있는 사람과의 계약은 좀 더 빨리 성립시키고자 하는 그런 입법적 취지에서 격제의 승낙은 무슨 주의를 취한다? 발신. 자, 무슨 신? 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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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신? 발신 했을 때 계약 성립합니다. 자, 근데 아까 저 승낙 기간 정해져 있단 말이지. 계약은 언제 성립하냐면 법률상 언제 계약 성립 빨리 발신한 때 성립하고 됐습니까? 그 기간 안에 들어가면은 관계없고 다시 뭐 기간 안에 들어가면은 관계없고 성립은 언제 성립? 발신했을 때 성립하고 그 기간 안에 들어가면 관계없고 자 계약은 언제 성립? 발신했을 때 미리 빨리 왜? 아까 떨어져 있는 사람과 계약은 좀 더 빨리 성립시키고 하는 그러한 입법적 취지에서 무슨 주의를 취한다? 발신. 발신해서 가면 그 기간 안에 들어가면 관계없고 근데 발신했을 때 계약 성립인데 그 기간 안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가면 발신했던 거 없다. 있다가 없다. 해제 조건. 금방 말했노? 있다가 없어지는 거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자, 언제 계약 성립? 기간 안에 들어가면 별 문제 없고 기간 안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있었던 게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조건 해제 조건 그걸 어떻게 부도다를 무슨 조건 빨리 해제 조건으로 하는 발신주의 이렇게 한다 해제 조건으로 하는 발신주의 지금 됐습니까? 예. 왜 발신주의를 취합니까? 그렇지 빨리가 나와야지 해제 조건으로 하는 발신주의 어떤 선생님이 이거 설명 못하는 선생님들도 있대 이게 무슨이? 빨리. 발신했을 때 계약 성립하고 도달하면 기간 안에 들어가면 관계없고 기간 안에는 못 들어갔다 있었던 게 없어진다. 없었던 걸 한다. 무슨 조건? 해제 조건. 부도달을 해제 조건한 발신주의. 그래서 요 승낙 기간 또는 상당 승낙 기간이 정해지면 승낙 기간 아까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슨 기간? 상당 기간 안에 들어가면 관계없고 그 기간 안에 못 들어갔다. 부도다를 무슨 조건? 해제 조건으로 하는 발신주의.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발신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일단은 승낙자는 뭐만 입증하면 되냐면 발신만 입증. 발신만 입증하면 되고, 그러면 자, 발신 입증하면 바로 계약 성립합니까? 이론상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효력만. 그래서 격제의 승낙은 발신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철회 있다 없다? 없다. 자, 요 시험 문제도 시험 문제. 자, 시험 문제면 시험 문제. 여러분, 그냥 연착된 승 아무런 말이 없이 기간이 지나서 도달됐다. 계약 승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그래서 원칙 계약 승립하지 않습니다. 원칙 계약 뭐 하지 않는다? 승립하지. 근데 요거. 항상. 여러분, 오리지널 가지고 냅니까? 예외 가지고 냅니까? 예외, 변형. 그냥 요거는, 요거 중요하다. 요거. 보통은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 됐습니까? 보통은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 특별한 사정으로 어떤 사정으로? 특별한 사정으로 연착된 경우 자 보통은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 특별한 사정으로 연착된 경우 요 단어가 있잖아요 그지? 예? 요 누구 손에 달렸냐면 청약자 손에 달렸다 됐습니까? 자, 요렇게 된 경우. 자, 아까 저 여기서는 누가 기준이냐 하면은 승낙자 기준. 누가 기준? 다시? 무슨 주의 취한다 했노? 발신. 그러면
자, 승낙자는 무슨 기간을 두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발신했다고. 자기는 뭐만 입증하면 되노? 발신. 아, 그럼 발신만 입증하면, 그럼 무슨 기간을 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했다고. 그럼 당연히 그 들어갔을 것이라 믿고 있다, 믿고 있다? 자, 누구를 신뢰하느냐 하면 여기는 승낙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했다, 안 했다? 했다. 들어갔을 것이라 믿고 있다, 믿고 있다? 믿고 있다. 근데 어떻게 됐는지 늦게 들어갔다고. 보통 때 같으면 들어갔다고. 근데 어떻게 됐는지 늦게 들어갔다. 자,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빨리? 승낙자. 들어갔을 것이라 믿고 있다, 믿고 있다? 믿고 있다. 근데 어떻게 됐는지 늦게 들어갔다고. 그럴 때는 누구 손에 달렸냐면 청약자가. 청약자가 됐습니까? 누굴 기준으로 한다, 빨리? 승낙자.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믿고, 들어갔다,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믿고. 근데 어떻게 됐는데 늦게 들어갔다? 그럼 청약자가 어떻게 하면은, 청약자가 가만히 있으면, 누구를 기준? 아까? 승낙자. 들어갔다고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믿고. 늦게 들어갔는데, 연착됐는데, 늦게 들어왔는데, 청약자가 승낙, 연착, 뭐 하지 않으면, 통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법률상 들어간 거로 기간 안에 들어간 거로 본다. 통지하지 않으면 됐습니까? 계약 어떻게 한다? 승립. 언제 발신한 때? 늦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발신한 때 누구의 신뢰를 보호한다? 승낙자. 그렇지. 승낙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신했다고. 장인은 뭐만 입증하면 되노? 발신. 그럼 장인이 들어갈 걸 믿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데 늦게 들어갔다? 근데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아까 승낙자. 들어갔을 거 믿고 있다, 믿고 있다? 믿고 있는데 누가? 청약자가 승낙 연착 통지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 그럼 법률상 기간 안에 들어간 거로 보고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언제? 발신한 때 계약 승립한다고. 그 다음에 청약자가 늦게 들어왔다고. 둘 다 늦게 들어왔는데 청약자가 야, 어떻게 된 거야? 예를 들면 내가 4월 10일까지 승낙이라 했는데 4월 12일 날 도달됐다. 어떻게 된 거야? 나 4월 10일까지 답해라 했는데 왜 4월 12일에 도달되게 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승낙 연착 통지하면은, 승낙 연착 통지하면은 계약은 뭐 하지 않는다? 승립하지 않는다. 누구 손에 달렸다? 청약자. 여기 보통은 발송인데 특별한 사정으로 연착된 경우 하면은 누구 손에 달렸다 빨리? 청약. 누구를 신뢰하기 때문에? 승낙자. 그 무슨 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다? 발신하는 거 잘 나온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게 어디 있냐면은 문제 한 개만 해보자. 없네, 여기는. 문제가 없다. 예? 날짜로 한 게, 이게 다음에 뭐 한 게 확인하고. 어쨌든 요거 잘 기억해야 된다. 되겠습니까? 예. 누구 손에 달렸다? 청약자. 예를 들면, 청약자 청약 4월 20일까지 답하세요 했다. 근데 어떻게 된지? 승낙자 승낙했는데, 4월 20일까지 해소했는데 4월 22일 날 도달했다. 됐습니까? 이건 서울이고 이건 부산인데 4월 20일까지 해소했는데 4월 10일 날 붙였다고. 충분히 장인은 들어갔을 거야 믿고 있다, 믿고 있다? 믿고 있는데 4월 22일에 도달했다고. 그럼 여기는 보통 3일이면 들어가는데 12일 동안 기간을 두고 발송했는데 어쨌든 늦게 들어왔다. 당연히 들어갔을 거야 믿고 있다, 믿고 있다? 누가? 승낙자가. 근데 청약자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 계약 어떻게 한다? 승립. 언제? 발신한 때 10일 날. 근데 연착 통지하면은 계약 승립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런 거 이해가지고 가끔씩 잘 낸다. 그런 거 기억.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승낙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기타 계약 승인 기타 계약 승인인데 기타 계약 승인 자 여러분 교차 청약과 무슨 청약과 교차 청약과 의사 실현에 한
계약 성립인데, 그럼 교차 청약은 갑과 을이 공교롭게도 갑의 집을, 갑은 100만 원에 팔겠다. 얼마 팔겠다? 100만 원. 을은 100만 원에 사겠다. 서로가 동시에 공교롭게도 청약. 갑은 얼마에 팔겠다? 100만 원. 을은 얼마에 사겠다? 100만 원 사요. 서로가 공교롭게 청약. 이걸 교차 청약. 그럼 교차 청약은 언제 계약 성립하냐? 양 청약이 무슨 두, 모 두, 다른 말로 무슨 게, 넉 개 도달했을 때 계약 어떻게 한다? 성립. 다시 양 청약이 무슨 두, 모 두, 다른 말로 넉 개 도달한 청약이 도달했을 때 계약 성립한다. 그래서 여러분 교차 청약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여러분 동일한 내용을 서로가 청약해야 된다. 그래서 막 교차 서로가 청약 서로. 근데 시험에서는 살짝 꼬신다. 서로가 다른 내용을 교차 청약했다 하면 OX, X. 어떤 내용? 동일한 내용, 무슨 게, 늦게, 모두. 그 다음 의사실의한 계약 성립은 요 청약이 있고 요 승낙이 있다고. 요 청약자가 청약하는데 승낙 의사 표시 대신에 행위. 무슨 이? 행위.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짜장면. 짜장면 주문하는 걸 그걸 상대방이 장부에 어떻게 기재 됐습니까? 경품품 송부. 책을 만들어가 경품품을 송부했다. 상대방이 뜯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책 표지에 뭐 이름 기재 하면은 뭐가 있은 것으로 본다? 승낙. 이걸 행위가 있으면 바로 이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이 승낙에 가름하는 행위인데 승낙과 같은 행위인데 요거를 뭐냐면 의사실현의 사실 이렇게 표현. 근데 무슨 실현의 사실? 의사실현의 사실. 다시 뭐 의사실현의 사실. 다시 뭐 의사실현의 사실. 다시 의사실현의 사실. 다시 의사실현의 사실이 있으면 계약 성립한다. 무슨 실현의 사실? 의사실현의 사실이 있습니다. 무슨 실현의 사실? 의사실현의 사실만 있습니다. 그걸 청약자가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끝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488페이지 한번 가겠습니다. 대표 이제 488. 자, 계약 성립 안에서 틀린 건 했어요. 청약은 주어 끝에 스스로 구체적, 확정적. 맞죠? 예. 488 됐습니까? 예. 구체적 무슨적? 확정적 하면은 뭐 청약 무슨 K 오케이 할 정도로 구체적 확정적. 2번 주어 광고는 하면 청약은 뭐 유인. 주어가 중요하지. 주어. 그 다음에 동일한 내용 청약 상호교차 경우 하면 교차 청약 가리키지.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뭐 발송이 아니고 무슨 달 도달 쉽지. 틀린 거 몇 번? 3번. 요렇게 나오면 얼마 좋겠노, 그제. 요런 것도 있는데, 요런 게 많이 없다고. 발송이 아니고 무슨 딸, 도딸. 그 다음에 4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 승낙자, 변경 조건을 붙여 1억인데 8천 승낙,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고, 청약 1억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 맞습니까? 예. 그 다음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해하지 않으면 승낙으로, 자, 청약자, 청약, 불리한 조건. 너가 회답 안 하면 계약 승립한 거로 하겠다 하는 거 그런 거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해하지 않으면 승낙한 거로 본다는 뜻은 청약을 청약 시 표시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그다음 이번 민법상 계약 승립 틀린 거.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판기 도달하면은 뭐 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그다음 격진한 계약은 언제? 발송한 때 승립. 맞죠? 예. 발송한 때 승립. 격자의 승낙의 효력이 발송하면은,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면은 계약 승립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뭐한 때? 발송한 때 승립. 그것도 3번도 맞고. 4번. 청약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끊고 제한 능력자. 그럼 요거는 청약은 의사표시의 대표적인 거. 언제만 능력이 있으면 된다. 할 당시. 하고 나서 또라이가 되었다.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말은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도달. 맞죠? 예. 그 다음에 청약자
에 청약에 일정한 기간 내에 이에 자기가 불리한 조건 붙였다. 이거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의 없이 기간이 지나면 계약은 당연히 성립한다. OX? X. 그치.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저가 해주는 거 그 집에 가서 순서. 무슨 서? 순서. 제목. 그치.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저한테 배웠잖아요. 다른 선생님 어떻게 하는 거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저가 하는 것만 따라오면 되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막 해갖고 다른 데 끼우끼우 하잖아요. 시험 떨어진다, 결국. 근데 저한테 배우기 싫으면 차라리 다른 선생님 영원히 듣든지. 한 사람만 딱, 아무리, 여러분 뭐, 중개사도 마찬가지고, 공법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 거 딱 해갖고 자기가 해갖고 선택해갖고 딱 들어야지. 여기 끼우, 저기 끼우, 이러잖아요. 나중에 머릿속에 헷갈려가지고. 어떤 데는 그 선생님이 싫지만, 어? 내가 이때까지 이 선생님 들었다 그러면. 항상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아 좋다 좋다 하고 계속 들어보는 나중에 뭔가 있다고 아무리 그 선생님이 무슨 빵하게 보여도 집에 가지 마 남아라 무슨 빵? 그랬다고 해서 어쨌든 그게 그게 있거든 그게 먹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그걸 꾸준히 그 선생님이 해라는 대로 하면은 파악이 된다고 그래서 꼭 뭐 A 선생님은 A 선생님 하는 방식, B는 B 선생님 방식, C는 그게 맞춰서 하면은 그게 제일 빠른 공부 방법이라고. A 선생님이 이렇게 하세요 하는 나는 B 쪽으로 막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게 있잖아요, 이제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가 문제일 건가 이런 거죠. 정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게 많으면은 일이 잘 되는 거고 조사해 보면 일이 안 될 때는 이게 많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럼 여러분도 맞죠? 1로 가면 합격. 1로 가면 불합격이잖아요. 예? 그러면 자, 학원에 왔다. 뭐 합격. 학원에 왔지. 합격하려고 왔잖아요. 그럼 생각도 어떻게 해야지? 합격하려고 해야지. 옛날에는 그랬다. 옛날에는 우리 조선시대 아들이 한양에 과거 시험 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부하는 사람도 자기가 합격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가족도 어디에 장독대에 뭐 떠놓고 합격 이거지 않아요. 그리고 오로지 합격한다. 여러분 자 학원 왔잖아요. 합격엔 근데 여러분은 어떠냐면은 학원 안 오고 생각은 아 될까 하면 일로 가고 있대. 아 어렵네 일로 가고 있대. 이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도 합격한다 생각하고 이거는 아예 있으면 안 된다고. 야 이래 해갖고 되겠나 그런 생각 들 때는 공부 때려쳐야 됩니다. 이쪽으로 전부 다 와도 지금 무슨 똥말똥 그렇지 학원 와가 있으면 여기라고. 그럼 생각도 일로 와야 되겠네고. 하고 선생님도 아 뭐하다 재밌다 재밌다 하고 계속 일로 와야지. 아 저 선생님 저 하면 일로 이게 있으면 안 된다고 이게. 이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 늘 이야기하잖아요. 말씨 핵심 단어 저 몇 번 이야기했죠. 씨. 그래서 여러분 어떤 데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짜증 날 때 있잖아요.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병신 같은 놈아. 이러면 아이 바보고 병신 됩니다. 진짜. 저는 경험했습니다. 옛날에 어릴 때. 어릴 때 우리 아버지들 중에서는 술 먹고 완전히 막 가족을 못 살게 구는 사람도 있었거든. 근데 한 집에서 우리 옆집에 살았는데 아저씨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워낙 술 먹고 가족들이 괴롭히니까 마누라도 저 영감 죽었으면 좋겠다. 아이들도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진짜. 교통사고 나서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다 하면 죽는다 이게. 그게 어떤 데 물어보거든. 공부 잘 되고 있습니까? 선생님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마음속으로 막 어렵구나 그런다. 본인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그 개도 집 똥개도 요즘 애완견 키우잖아요. 주인이 막 하잖아요. 개 한 번에 못 건드립니다. 똥개 있잖아요. 옛날에 마당에 야 발발이 하면서 쫙 주인이 차죠. 옆집에 오는 아저씨 돌아오면서 딱 차고 왜냐면 주인이 차니까 차도 되는가 보다.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항상 우리 집사람한테 항상 싸우다가 막 그, 여러분은 그래갖고 저보고 하지만 마누라는 굉장히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 막 누가 막 부동산 뭐 묻고 그러면은 아니 누가 아빠한테 묻지 마세요. 민법은 알아도 그한 개도 몰라 그. 확률 열받잖아 그게. 그 하거든. 그러면 이제 막 하다가 당신이 나를 개똥으로 생각하는데 남이 어떻게 나를 귀여기고 좋게 생각하겠냐고. 여러분도 혹시나 집에 아저씨 있으면 항상,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 보면은 가족들이 굉장히 높이 한다고.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 공부 좀 못해도 괜찮거든. 공부 못하면 못하는, 꼭 공부를 잘해야만 먹고 사는 거야. 공부하기 싫다는 놈은, 아, 이건 뭘 가지고 저놈이 먹고 살수 있을 건가? 그럼 우리 아이 중에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인데, 작은 놈은 진짜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고등학교 가서 책한번 이렇게 열어보는 거예요. 진짜 학원만 늘 다니고 학원 가서도 뭐 하는지. 근데 영어만 좀 하고 나머지는 내가 보면 진짜. 근데 대학 가더라. 신기하더라고. 대학 가더라고. 연기영화과인가? 보통 그거는 뭐 30대 1, 100대 1 이렇거든요. 근데 연기영화과 학원 다녀온 적도 없어요. 합격하더라고. 지가 아빠 공부 안 해도 대학 갈수 있어요. 공부 워낙 하기 싫은 거, 그 하기 싫은 놈을 공부시키면 안 되거든.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근데 그왜 합격됐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고. 본인도 모른다, 본인도. 자기도 아빠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없는 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사람이 살면 세 사람은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합니다. 뭐 없이? 이유 없이 나에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세 사람은 뭐 없이?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나. 뭐 한다? 싫어하는. 그럼 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 내가 인위적으로 할수 있는 건요네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 이거는 제가 우연히 어떤 책을 보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 그랬습니다. 너그 심사원 중에 너를 뭐 없이 이 없이 좋게 생각하는 심사원이 있었다. 그것도 인연이고 너 복이다 하게. 그래서 너가 합격한 것 같아. 자기 친구 다 떨어졌답니다. 학원 다니고 한 친구는 늘 하고 진짜 책한번 이거 열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책. 근데 아이가 예의가 굉장히 바릅니다. 학교 가도 교장 선생님하고 유일하게 엄마가 학교 가도 공부 못하니까 쪽팔리잖아요. 근데 친구들한테 야 이리 와라 우리 어머님이다. 인사드려라. 딱 이렇게 합니다.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사 잘한다 그러니까 저놈은 성공할 것이다. 꼭 공부 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야, 너뭐 없이, 이유 없이 너가 좋아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이제 방이 있는데, 방이 세개 있는데, 뭐 하여튼 중간 방에 갔더니, 아유, 했더니, 뭐 하여튼. 그냥 거기에 분명히, 너를 이유 없이 너를 좋게 보는 선생님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너 인연이 됐을 거다. 너가 앞으로 성공하려면 요, 네 사람은 너가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너를 좋아할 수도 있고,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은 내 노력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근데 이유 없이 좋아하는 사람은 이건 내 복이다, 이게. 일단은 뭐 하여튼 저 논리입니다. 그죠? 하여튼 그렇고. 무슨 책 열상이 관심? 다른 데 가서 써먹으면 되겠지, 그죠? 맞다, 이게 살아보니까 맞더라. 맞더라, 이게 살아보니까.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세 명.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만나면 인생 절단 나는 거지. 아무 내 잘못도 아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요네 명은 내가 어떻게,
내 노력하에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자, 무슨 체결상의 과실?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뭐 하는 거냐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이죠. 자, 여러분 보죠.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은 뭐 하는 거냐면 일단 제목 딱 아까 야 항상 제목 뭐 하는 거다 이거? 응? 아까 그렇지 특이한 손해배상청 일단 제목 적고 제목의 그 제목의 가장 핵심이 뭔가 그럼 특이한 손해배상 근데 여러분, 요,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 손배 청구. 여러분, 손해배상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냐? 무조건 넉자.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귀책 사유는 다른 말로 고의 또는 뭐? 과실. 요걸 다른 말로? 알. 그렇지. 잘하네. 맞다. 추합격. 그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그지? 무슨적 불능에 대해서 원시적 불능 두 개.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 무효. 때 알 이랬을 때 여기는 어쨌든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은 무효가 됐다고. 무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거는 믿었던 신뢰. 그럼 신뢰이니까 여러분 그다음은 시험은 요 요건을 잘 내겠으면 요 요건을 가지고 내겠습니까? 항상 신뢰인데 또 항상 여러분 우리 시험은 상대방을 묻는 게 아니라 항상 행사하는 사람의 요건. 금방 뭐랬노? 요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의 요건은 뭐 선의 및 무과실 요거 가지고 잘 나온다. 무과실. 그럼 이거 풀어라. 핵심 단어 없이 요거 가지고 난다. 만약에 문장에 과실로 모르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OX, X. 뭐 없이 모르고 과실 없이 몰라야 무슨 익 신뢰 되겠습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요 계약서님인데 이미 옛날에 집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 집이. 그럼 집이 불나가지고 없어졌다. 뭐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계약. 이미 불나가고 없다는 걸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근데 집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계약 체결했다. 일단은 위험무효? 무효. 무슨적 불능이니까 원시적. 근데 여기는 모르고 있다고. 선의 및 뭐? 무과실. 인 경우 그럼 어쨌든 믿었던 무슨이? 신뢰. 근데 만약에 집이 있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더라면 갑이 받았을 이익액을 이행이익이다 이렇게 한다. 그치? 그럼 신뢰이익은 아무리 커도 무슨 이익을?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다른 말로 거꾸로 무슨 이익 범위 한도 내에서 이행이익 범위 한도 내에서 신뢰액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끝. 그럼 시험 문제 나오면 요거 잘 나온다. 요 요건. 한쪽은 잘못, 한쪽은 잘못, 한쪽은 무슨 것? 깨끗. 주로 뭐 잘 나온다? 아까 권리 행사는 청구하는 사람 뭐 없이 과실 없이 모르고 해야지. 과실로 모르고 하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과실 없이 몰라야 무슨 배상? 손해배상 조거 가지고 잘 출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계약의 효력. 뭐의 효력? 계약의 효력인데 자, 요 계약의 효력에 쌍무계약의 효력에서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자, 요 시험 문제 꼭 냅니다. 무슨 이행 항변권? 동시행. 어렵다 이게 너무. 무슨 이행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인데
무슨 이행 항변권? 동시행. 그럼 동시행은 어떻게 쌍무에서 매도인, 매수인인데, 이 물건을 기준으로 하면 채무자, 채권자, 반대로 대금을 기준으로 하면 채무자, 채권자, 이거잖아, 그지? 무슨 시하자? 동시. 그럼 항상 이거 저번에 했죠. 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뭘 기준으로 한다? 물건. 채무자 하면 누굴 가리킨다? 매도인. 자, 매도인은 자기는 뭐 안 주면서 물건 안 주면 돈 달라고 하면은 뭐 공평의 원칙에 위배되죠. 이럴 때 매수인은 야, 너 물건 안 주면서 나 돈 달라고 하냐? 너 물건 주면 돈 주겠다. 무슨 시에 하자? 동시에. 너 물건 주면 나도 무슨 시에? 동시에. 너 물건 주면 나도 뭐? 동시에. 거꾸로 너 물건 안 주면 돈도 줄 수 없다.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은 동시에 하자 하는 말은 거꾸로 너가 뭐 안 하면은 이행 안 하면 나도 이행할 수 없다. 일방이, 무슨 방이? 일방이 자신의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 할 수 있는 걸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이다. 이렇게 한다. 예?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럼 너가 이행하면 나도 무슨 시에? 동시에. 너가 이행, 지금 누가 동시행 항변권 행사합니까? 매수인이. 누가 이행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 자기는 이행 안 하면서 돈 달라고 할 때, 너가 물건 주면 나도 동시에. 너가 물건 주면 나도 무슨 시에? 동시에. 너가 물건 주면 나도 무슨 시에? 동시에. 이게 동시행 항변권. 어디에서 나온다? 쌍무계약. 자, 그러면 이 동시행 항변권에서는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자, 요건, 자, 동시행. 관계. 있는 것, 없는 것. 요거. 동시행 관계 있는 거 하고, 두 번째, 동시행 항변권의 요건. 세 번째, 동시행 항변권의 뭐, 효과. 네 번째, 동시행 항변권의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의 소멸. 해서 요렇게 몇 개? 네 개. 요거 알아야 된다. 요거 됐습니까? 예. 그게 어디 있냐면 동시행 498페이지에 있다. 몇 페이지? 어느 거고? 라. 자, 근데 그거 하면 안 되고 요거 요거. 그럼 이런 거죠. 막 생각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제가 일단 해보니까 어떤 게 동시행 관계 있냐면 쭉 와보니까 무효, 취소, 해제 해가지고 뭐? 반환 하는 경우는 전부 다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 그럼 이 단어가 들어야 된다. 무효, 취소, 해제, 반환. 이 무효 취소되면 반환하는 걸 무슨 이득? 부당이득. 해제하면 무슨 회복? 원상회복. 이런 단어 들어가면 무조건 묻지도 따지도 않고 100% 무슨 이행? 동시행.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행불능. 문장 안에 요 동시행은 100% 이해해갖고 못 맞춘다. 제가 가르쳐주는 단어를 가지고 이행불능 어쩌고저쩌고 하면 100% 동시행. 자, 그럼 무효, 취소, 해제, 반환, 이행불능. 세 번째, 여러분 매수청구. 무슨 청구? 매수청구. 여러분 매수청구 이런 말 붙으면 무조건 무슨 이행? 동시행. 여러분 저번에 했죠. 지상물 매수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 이런 말 넣으면 무조건 무슨 이행? 동시행. 요 세 개 제일 중요하다. 요 세 개 기본. 다시 뭐? 무효, 취소, 해제, 반환, 이행불능, 매수청구권. 요 지상물 매수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 이런 말 들어있으면 일단 요 단어 가지고 찾는다. 요 100% 무슨 이행? 동시행. 요게 시험 문제 나오면 쉬운 거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 우리 전세권 소멸 시. 저번에 했죠? 전세권 소멸 시. 이사 갈 때, 기간이 만료됐는데 계속 비워주지 않고 돈을 뽑아서 이사 가려고 계속 전세금 주세요. 안 주더라. 경매한다, 못한다? 못한다 했잖아.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지, 무슨 이행 관계 있기 때문에. 동시에.
그럼 동시행 관계 있는 것은 이행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행지체 빠뜨리려면 일방이 무슨 저 먼저 집을 뭐 하고 비워주고 그래도 돈 안 주면은 비로소 경매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전세권 소멸 시 동시행. 그러면 이 전세권 소멸 시하고 똑같은 게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이 있을 때 무슨 자 종료 시 임대차 종료 시에도 동시행이다. 그다음에 여러분 그 특별법 할 때 알지만 가담법에서는 여러분 청산금 주면서 무슨 금 주면서 청산금 주면서 본등기 해주세요. 무슨 이행? 동시행.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 무슨 이행? 동시행. 요거는 시험 문제 잘 낸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러분 변제. 무슨 제? 변제는 뭘 변제라노? 그렇지. 항상 여러분 돈이 왔다 갔다 한다. 뭐 받아야 되노? 영수증. 돈 왔다 갔다 무슨 정? 영수증. 영수증 안 주겠다 그러면 돈 못 줘 할 수 있다고. 돈 못 줘 하는 게 동시행이라고. 변제하면 무조건 뭐가 와야 된다? 영수증이 와야 된다. 변제 오면서 말소가 오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변제하는데 말소 무조건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변제하면서 계약서, 채권증서, 계약서란다. 무슨 증서? 계약, 이것도 동시행 아니다. 뭐 받아야 된다? 영수증. 요거 잘 논다요. 변제하면 뭐가 와야 된다? 영수증. 그 다음에 또 일곱 번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음을 맡겨놨다. 뭘 맡겨놨다? 음. 그럼 요, 거기도 원인 채무 변제와, 원인 채무 변제와, 뭐, 음 반환. 요 두 개는 무슨 이행? 동시행. 그래서 여러분, 변제 나오면 무조건 뭐가 있든지, 영수증이 있든지, 음 반환 요게 나와야지, 뭐가 오면 안 된다? 말소 채권증서 이거 나오면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기억하고. 요거 가지고 잘 출제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몇 페이지? 498. 몇 페이지? 498.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거. 핵심 단어 찾아라. 1번. 해제, 원상회복. 그 다음에 3번 같은 거 안 냅니다. 안 내고. 4번도 해제. 5번. 뭐, 무슨 금 지급과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 및 인도 무슨 이행? 동시행. 그 외에 밑에 있죠. 뭐, 무효 취소된 경우. 뭐 된 경우? 무효 취소된 경우. 그 다음에, 그죠? 그, 맨 밑에서 가서, 맨 밑에서 했죠. 변제와 영수증 교부. 그 다음 또, 만약에 뭐를 맡겨놓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변제하면서 뭐 받아야지? 영수증. 근데 아까 뭐를 맡겨놓은 경우? 어느 거? 그래서 거기 둘째 줄, 6번의 둘째 줄. 수표가 교부된 경우는 무슨, 뭐, 수표 반환, 이것도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이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거기에 문제가 한 게 있을 텐데, 한번 보면.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501페이지. 501페이지 2번. 동시행 관계 있지 않은 거, 동시행 관계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잘 낸다. 1번, 해제, 무슨 회복? 원상회복. 무슨 이행? 동시행. 여러분, 저, 구분 소유적 공유 저번에 했죠. 천평을, 냇물을 기준 왼쪽은 갑이 500평, 오른쪽은 500평. 자기들끼리는 무슨 또, 별도, 무슨 또, 별도. 근데 거기에서는 분할이라는 단어 없고, 무슨 이전? 지분 이전. 서로 지분 이전, 무슨 이행? 동시행. 그거. 그게 어디 동그라미 해야 되노? 해소. 분할이란 말 안 쓴다. 무슨 소? 해소. 상호 지분 이전 등기 무슨 이행? 동시행. 3번 전세권 소멸한 때 끊고 무슨 이행? 동시행. 그 다음 5번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 무슨 이행? 동시행.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경매가 무효
요거는 동시행 아니다. 여러분 경매가 무효. 여러분 경매에서는 당사자가 누구냐 하면은 경락인은 매수인이다. 원래 당사자 사이에 동시행 주장할 수 있는 경락인은 누구고 매수인이고 매도인은 누구고 채무자다. 채무자다. 됐습니까? 근데 이 경매가 무효가 됐다고 그럼 경락인은 뭐 하고 물건 주고 자기가 준 돈 누구한테 받아야냐면 채무자한테 받아야지 저당권자에게 받는 거 아니다. 그래서 경매에서 당사자는 누구냐 하면은 경락인과 채무자 때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는 소유권 이전 말소와 돈은 누가 줘야 되노? 돈은 누가 빨리 채무자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왜? 근저당권자는 경매에서 당사자가 아니지. 배당받는 사람이지. 그럼 누가 돈 돌려줘야 되노? 빨리 누가? 채무자가 돈 돌려줘야 되노? 그래서 여러분 요거 기억한다. 경매에서 당사자는 경락인과 채무자. 경무, 경무. 다시 무슨 무? 경무, 경무. 경락인과 뭐 채무자지. 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자 잠깐 쉬었다가 조금 더 하고 마칩니다. 그죠?